일단 올스타를 오게 돼서 정말 정말 좋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 TBF 우승도 했고 롤드컵도 갔고 그리고 이렇게 올스타까지 와서 이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루트를 지금 밟게 됐는데 정말 영광스럽고 제가 살면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가득 차 있네요. 일단 제 문제가 일단 많았고 솔직히 딱 의사소통 문제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무조건.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게임 끝나고 딱 짚어본 이유가 이제 연습 부족이 가장 컸고, 여기 와서 거의 논것 같은데, 연습 부족 가장 컸고, 그리고 이제 메타 적응력이 많이 늘었어요. 솔랭에서는 메타 적응이 좀 됐는데, 이제 스크림을 저희가 총 3게임밖에 안 했어요. 여기 와서 3세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와서 스크림 구하기도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좀 뱀픽 문제도 많았을 거고.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연습 부족이었던 거. 좀 아쉬워요. 저희 잘못이지만. 지금 말을 하자면. 일단 최희서 선수 이제 사인 드디어 했는데 그 전에 사실 무브 선수가 이제 팀에 남을지 안 남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중이었어요. 약간 연봉 협상? 그걸 팀이랑 이제 협상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이제 팀이랑 무브 선수 사이에서 협상이 잘안 맞아서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 선수를 같이 찾아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는 한국 선수들도 있었어가지고 제가 좀 매니저를 도와서 앞서 좀 나섰어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인벤이나 뭐 올렸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상현이가 눈에 좀 띄었어요. 상현이가 같이 하자고 한건 아니었고 사실 제가 계속 상현이한테 물어봤었어요. 우리 팀에 같이 하면은 너 저번 시즌에 약간 좀 타이밍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다시 와서 재기할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같이 하면 그리고 너도 잘하니까 이대로 썩힌 건 너도 아쉽지 않냐라는 식으로 같이 얘기해서 거의 한 3주 이상 설득한 것 같아요, 상현이. 예. 그래서, 무브 선수도 설득하려고 무브 선수 집 있는 데까지 갔었는데, 좀 원래 선수들 이렇게 데려오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상현이 그나마 이제 목표가 저랑 같았고, 좀 하려는 의지도 많아서, 같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협상도 이제 잘 맞았고, 팀이랑. 일단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제 연봉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터키 신문으로 봤었거든요. 터키 기사로 봤었는데 뭔가 본 순간 기분이 살짝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관심 가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막 엄청난 건가 이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재밌게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게.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스타에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올스타 왔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즐기자 이벤트성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왔고 좀 많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잘 못했어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 계속 해주시는 한국 팬분들이랑 저를 여기에 있게 해준 터키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도 요청해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